벌써부터 침샘을 자극하는 육즙 대박인 소고기라니. 새벽에 보면 큰일 날 영상이에요. 오늘 소개할 건 정육드림의 호주산 스테이크형 꽃등심과 살치살인데요. 오늘 저녁은 덕분에 소고기예요. 함께 랜선으로 맛있게 구워오면서 자세히 소개해볼게요. 정육드림 브랜드는 글로벌 산지직송이랑 유통과정 없는 합리적 가격이랍니다. 더보기란 보고 놀라지 마세요. 100일 이상 곡물을 먹인 높은 퀄리티의 소고기로 피라미드의 가장 위 등급인 호주산 GF 등급이랑 S와 A 등급보다 더 부드러워요. 또 90년 역사를 가진 카지노 육가공 조합에서 철저한 절차와 규제로 직수입해 믿을 수 있으면서 신선도가 어마어마해요. 스테이크용 꽃등심은 한 팩에 400g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부위 꽃등심은 이 부분입니다. 진한 육향과 육즙이 정말 기절 쌈바리한 부위예요. 소고기라 너무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구워줘요. 레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한 온도에서 살짝, 정말 살짝만 익혀 드시고, 저는 미디움을 좋아해서 레어보다는 불을 세게 익혀봤어요. 레어나 미디움은 완전히 핏기가 없이 익힌 웰던보다 고기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짜란! 플레이팅까지 해주면 완성! 부드러운 식감이며 진한 육향이 매력적인 이 호주산 소고기는 지금 런칭 이벤트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려 고기 한 팩을 증정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얼른 서두르세요!